안녕 친구들, 점핑맨과 함께 좋아요, 구독 누르자. 안녕하세요, 가족운동놀이 전문가 김석주입니다. 특별한 장난감이 있어야 놀 수 있고 특별한 운동기구가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집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로 가볍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.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운동을 한다면 아이들의 창의력, 사고력도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. 또 어렵지 않고 쉽게 자주 운동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. 양말 뭉치를 발로 옮기는 동안 근력이 좋아지고 유연성이 좋아집니다. 또 빨리 움직이면서 양말을 옮기는 동안 민첩성이 증가합니다. 그리고 양말 뭉치도 훌륭한 운동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요.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재미있게 운동하세요.